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네,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동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에 영화 올빼미 봤습니다. 네, 올빼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유준열 씨도 연기 잘하고 유해진 씨도 연기 잘하고 여러분들도 가끔 주식하다 머리 아플 때는 영화도 한편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뭐가 있죠? 저희 또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VIP 체험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중요 이슈들, 주말이었다면 주말에 나온 중요 이슈들 이런 것들 저희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오셔가지고 뭐 이런 또 중요 내용들,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섹터 관련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에 있고요.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일동제약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뭐 하루 종일 시장이 밀렸는데 이럼에도 또 VIP 체험에서도 오늘도 깔끔하게 한 종목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 일동제약 보면은 장 막판에 기사가 나왔어요. 막판에 갑자기 일동제약이 움직이길래 이거 싹 이거 하고 근데 웬만해서 일동제약이 기사 없이 이런 흐름을 사실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떴나 보다 해가지고 기사를 보니 이제 뭐 백경란 청장님께서 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 검토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였죠? 이때 요때 장 끝나고 나왔던 기사가 뭐였죠? 귀뜸했다. 예, 귀뜸했다 라고 하면서 6시에 찔끔 올라가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밀렸는데 어쨌든 조코바 도입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약처가 먼저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좀 얘기가 잘 되고 하면은 추가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뭐 도마 위에 오르는 좋은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리가 막 최근에 이제 사실 이거 정말 날아갈 줄 알았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만 하셨던 분들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일동제약 영상을 보면은 그래도 딱 그 자리다 라고 말씀을 자리에서 밀렸어요. 사실 딱 그 자리입니다.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에서는 밀렸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물량이 매집되고 올라온 구간 처음 구간이 첫 구간은 사실 여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긴데 중간에 한번 걸리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제 이런 데까지 완전 저점 다 찍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즉 그러니까 쉽지 않은 종목인 거죠. 밀만큼 쫙 다 밀어놓고 이 구간이 결국 저항이니까 이 저항을 한 번에 거래 실으면서 이슈 붙이면서 날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뭐였다? 그걸 가지고 식약처에서 승인 기대감 그리고 승인이 나고 시판이 되고 매출이 나오는 이 부분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제 일본에서 시오노기 제약이 이거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단은 받는 것 자체로는 재료소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승인 검토하거나 혹은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 판매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기업에서 매출로서 모멘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뭐 위탁 생산이라든지 과거에 뭐 백신 위탁 생산을 반내 반 만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말고는 웬만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뭐예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어디다? 요 구간, 요 박스다.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갭매 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비적 거릴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사실 이때보다 소위 더 큰 재료가 있어야겠죠. 더 큰 재료라 하면 사실 더 클지 안 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승인 여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뭐 일본에서 승인다는 것만큼 더 클지는 뭐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그 정도? 예, 그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요때 제로슴을 저 떠들어 가지고 악플 한번 세례 받고 여기서 그래도 아직은 아직 딱 그 자리다. 저번 주 금요일 영상이에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아져서 여러분들의 그 분노가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만 뛰어넘어주면 여기 뛰어넘어주면은 그래도 괜찮은 가격 구간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 어떠실까라는 것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예요? 확실히 이때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진 재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영상을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 영상 보시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진짜 정말 잘 정리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이 있고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보시면 11월 27일 11시 반이에요. 오늘 28일인데 어제 밤까지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슈들 있는 거 한 번에 다 정리해서 12월 일정은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정리해서 한 개씩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무료로 다 보내드리니까 채널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일동지역 보고 왔습니다.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